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 역시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오늘도 역시 상황이 지금 80포인트, 83포인트가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23포인트가 빠져서 역시 뭔가가 지금 저점을 지지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그죠? 지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투자지기에서도 보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거 9,200억을 또 샀는데 코스닥 200억 사 2,000억을 사고요. 지금 투신이 팔고 국민금융투자가 팔았는데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만 사모펀드도 역시 팔고 있다. 대신 기관은 역시 주식 선물하고 그죠? 금융투자는 지수 선물하고 또 코스피 선물까지 주식 선물과 지수 선물을 양쪽에서 매수하면서 현물은 파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건 뭐 백오데이션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도 뭐 팔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환율이 역시 오늘도 반등을 또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올림픽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아마 지금 몇 개국에서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나 소식은 미국의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으로 국회에서 부결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재표결에 추진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이 조금은 반등하는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또 하나가 이제 그 의외로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불구하고 1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이게 아주 고무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1월부터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월부터 반도체는 또 수출이 20.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단 뭐 희망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제 1분기 침체가 마이너스 30% 비상이 걸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우리 시장도 뭐 어제 미국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또 우리 역시 상당히 많이 또 추가 하락했지만 지난번에 올려준 만큼 금방 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그랬는데 옆으로 서는 모습이 조금 보여서 이제는 하방 경직성으로 가지 않을까. 내일은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쁘게 올려 5일선을 올라탄다 그러면 또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역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죠? 뭔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모습은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뭐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용이 이번에 개인 투자자 신용과 미수가 얼마를 털렸냐 하면 자꾸만 신용만 보더라도요. 지금 상당히 많이 털렸습니다. 지금 자그마치 지금 7조 3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10조 3천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3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용을 썼던 사람은 만 명이 3억씩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야, 어떻게 3억씩 날라갔냐, 1인당.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그죠? 지금 종합주가가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난지원금으로다가 가처분 소득 하위 80% 이하에게 예,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지금 검토 중이다.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30만 원 추가, 50만 원 정도로 하고 추가. 그 다음에 7세 미만, 만 7세 미만은 또 10만 원 지급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이 재난지원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어쨌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상당히 상당히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청으로도 미국에서 두 달 동안 그 $1,000씩 지불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조금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 이래서 이게 또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당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참고삼아 여러분이 한번 보실 거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종목은 다 하락했지만 몇몇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했던 것들이 보면 특히나 이제 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식약청에서 그 허가를 해줬다. 뭐냐면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갑자기 그 미국에서 미국 보건당국에다가 클로로킨 임상 시험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면서 예, 미국도 역시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식약처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임상 시험을 가서 150명에 대해서 이제 심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만드는 지금 오늘 강하게 이제 상한가로 갔던 것이 예, 화일약품이죠. 화일약품이 이틀째 상한가가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회사인 크리스탈도 역시 상한가로 나갔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 갖고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피라맥스하고 말라클로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신풍제지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신풍제약이죠. 제지가 아니라 신풍제약. 얘는 뭐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 식약청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오늘 보니까 사망자가 118명. 예, 그래서 클로로킨에서 우리나라 특히 그 임상 중에 있는 것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원래는 이제 트럼프 역시 독일의 그 바이엘사에서 만든 클로로킨 코로나 치료 효능에 대해서 시험을 지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빨라야 우리나라도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는 뭐 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에 액세스바이오라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그죠? 그 다음에 또 신풍제약, 랩지노믹스. 그죠? 또 뭐 휴마시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 휴마시스 그 다음에 전진바이오팜 이렇게 에어프로젠 제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가져갈 수 좋은 방법은 BC월드 제약도 있고요. 뭐 다 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기업이 괜찮은 것은 BC월드 제약도 오늘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 BC월드 제약, 그 다음에 신풍제약,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이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들어간 것은 이미 그 바이엘사의 제품으로 뭐 우리는 들어갔지만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그다음에 저 진단 키트는 오늘 뭐 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제 빈장 키트가 되고요. 시젠도 조금 올라갔죠. 예, 진단 키트. 이 정도만. 뭐 물론 이제 그 진단 키트 종목은 세 종목으로 시젠, 랩지노믹스, PCL. 나머지는 또 비상장 기업이니까 뭐 거기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종목이 이번 장의 강한 종목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반등파로 가는 것은 금융주들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유가가 지금 급락하면서 정제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유주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역시 한전의 그 원전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실적 부진으로써 역시 그 전력과 관계된 종목들 역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비대면이죠. 여러분 택배를 받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다 예. 이제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를 보내면 실제로 택배 그 오셔서 다 벨을 누르고 택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문자만 보내고 벨도 안 누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다 놓고 가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갈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집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죠? 집콕. 그럼 집콕을 뭘 사야 되느냐? 여러분이 고민 좀 해야 되겠죠? 집콕. 그 다음에 진단 키트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집콕은 진단 키트하고 관계없죠. 비대면 집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전자결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세 번째가 이제 택배니까 재택근무를 해야 되겠죠. 재택근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이오 종목.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지 않나. 뭐 드라마 인기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나도 가장 재택근무의 핵심은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 화상회의 재택근무를 저희 아이도 역시 회사 나가는데 저녁에 와서 재택근무 하면서 스마트폰을 같이 켜놓고 대화하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미국에는 이제 줌이라는 이런 그 화상 프로그램이 있죠.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 화상 기업들이 이제 가비아라든지 알서포트라든지 더존 비전이라든지 링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앱을 한번 확인하면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것이 화상회의가 실적이 좋아질지는 또한 별개 문제지만 도전 비전은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배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달 문화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자결제. 따라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면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겠죠. 강력하게 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 다 빠져도 얘는 안 빠지고 있죠. 여기 관련 종목들은 KG인센스나 단알 같은 경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들은 뭐 지금부터 수익 내고서 그냥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두렵죠? 예. 두려워서 못 사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참 오늘도 참 답답한 것이 많은 그 잘못된 투자 방법. 종목을 갖다가 자그마치 400개가 넘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종목이 이렇게 많다는 게 종목백화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일, 이게 다 돈을 벌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을 무진장 그동안에 떨어진 종목들 다 은행주, 건설주, 그다음에 뭐죠? 예, 시멘트 종목들을 다 그죠? 금융주, 그다음에 정유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다음 전기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업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사갖고 있죠. 마치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수익률에 이게 이제 말하는 수익률의 역사적 평준화라는 거예요. 역사적 평준화. 이렇게 되면 참 답답하게 수익이 별로 안 나면서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거기다가 또 부실 종목까지 담았죠. 부실 종목이 상한가를 보기 위해서 부실 종목들을 잔뜩 담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 계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존 보글이가 말하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 거지 종목을 많이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인덱스 펀드를 사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수수료에서 먹고 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이존 버글은 ETF도 추천을 안 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추천 안 해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 이렇게 종목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도주를 많이 사야 수익이 나지고 그것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저항에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데요. 이건 뭐 종목을 뭐 430개씩 들고 가서 그렇게 돈, 10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요. 그게 갖고 그, 물론 이렇게 하면 깡통은 절대로 안 나죠. 그죠? 깡통은 절대로 안날 가능성이 있죠. 그건 몰라요.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 존 템플턴이 하는, 이거는 언제 한 거냐 하면 1939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전쟁 2차 대전 발발했을 때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쟁 발발했을 때 백사 종목을 사서 34개가 깡통이 나고 10만 불을 만불 갖고 10만 불을 벌죠.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물론 얘도 그러면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 이렇게 사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잘못된 투자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주도주는 다 버려버리고요. 아무것도 주도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죠? 그냥 주도주는 별로 없고, 그냥 종목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요. 엄청나게 400몇 종목을 들고 와서, 참.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옳은 것인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70%씩 손실 나고, 부실 종목은 또 그냥, 뭐죠? 이 종목을 보면 수익률이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종목도 물론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죠?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를 보면 보통 뭐 62%, 50%, 8%, 52%, 그죠? 6, 그다음에 뭐 62%, 57%, 59%, 65%, 59%, 51%막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요. 그냥 부실 종목들 그냥 뭐죠? 그냥 막 담았습니다. 그냥 아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종목을 줄여서 있죠. 그죠? 지금 5G가 가는 각국의 부양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뭐 서진 시스템을 뭐 1,000만 원 샀다고 그래서 나쁠 일이 있나요? 이런 거안 사고 그냥 부실 종목 그냥 뭐 왕창 사가지고요 전부 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는 뭐 볼까요? 부실 종목 이거 뭐 알콘제약 그죠? 뭐 이거 텔콘제약인가요? 다 부실이 종목들 너무나 많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아, 이걸 제대로 공부가 안돼 있어서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그쵸? 이런 것도 들고 오고요. 제가 볼 때는 뭐죠? 깨끗한 나라. 이건 뭐 좋은 종목인가요? 돈한 푼도 못 법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요. 그죠? 돈한 푼도 못 벌어요. 예, 급등 상한가 가는 거 외에는 별 볼일 없는 기업입니다. 예, 좋은 종목 사도 괜찮은데, 또, 휴맥스? 예, 휴맥스는 업황이 아니죠, 지금은.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요, 그죠? 그냥 계속 그냥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그죠? 기관 외국은 다 팔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눈이 없어서, 예, 투자 방법을 모르고 그냥 잔뜩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손실이 지금 뭐, 예, 7, 80%씩 나 있고, 예, 손실 난건 둘째치고 간에 좋은 종목을, 좋은 걸 사도 어려운 시장에, 그죠? 부실 종목으로다가 몇백 개를 들고 있으니 관리하는 능력도 안 되고, 뭘 어떻게 될지 그냥 쩔쩔 매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 현대, 그죠? 어려운 상황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업황이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고 예,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다 사가지고요. 그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시장이 상승을 딱 나가기 시작할 때 있죠? 누가 먼저 나가죠? 부실 종목이 먼저 나갈까요?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 신고가 냈던 종목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류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70%의 손실이 나면, 이게 바로 복리 함정에 대한, 복리 함정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복리 함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50%가 손실이 나면, 본전을 찾는 데까지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내 주식이 100% 올라가야 됩니다. 100% 수익 못 내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 알아서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70% 손실 나면, 70% 손실 나면 얼마가 수익 나야 되는가요? 최소한 이게 복리 함정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복구할 수익률이 얼마냐? 10%면 11%, 20%면 25%, 30%면 43%, 40%면 67%, 50%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70%면 230%, 80%면 400%, 90%의 손실이 나게 되면 900% 수익이 나야 여러분의 본전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을 살라고 그러는 것은 900% 여러분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90% 빠져버리면 900% 상승하는 종목 갖고 갈수 있을까요? 본전도 안 나요. 그래서 템플턴이 절대로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냐면, 부실 종목 사서 감자하거나, 그 다음에 90%가 손실 나면 900%가 올라오든지, 감자한 건 더더욱 심각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 사라고 신신당부, 뭐 차트만으로 모든 걸 대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 복리 함정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힘내시고요. 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나갈 때, 자, 지금 좋은 종목들을 얘기했죠. 부실 종목, 뭐, A 프로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들 뭐 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별 볼일 없습니다. 그게 좋은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여러분은 시젠을 사서 들고 간다든지, 또는 그죠?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랩지노미스를 산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 아직 돈못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상한가 먹어서 돈 벌겠다고요. 그 전에 이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행복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을 통합해서 그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렇다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시장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상승을 보이지 않다. 그래서 동태기전이 가장 어둡지만 바닥을 일단 잡고 올라갈 때는 반등이 강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추세 전환까지는 절대로 매수가 담아지 마라.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